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메가블록이라는 그 정말 레고랑 호환되는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요. 캐나다 회사고 거기서 그 미니언즈 블라인드 팩 해가지고 랜덤 팩이 나왔습니다. 뭐 레고 미니피규어 시즌에처럼 시리즈2 해가지고 랜덤식으로 제품이 들어있는데요. 총 12가지 제품 중에 하나씩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. 주인공은 뭐 케빈하고 스튜어트하고 밥 중에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거 아닌 애도 있네요. 전 얘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좀 뭐 마음을 찾아봐야죠. 자, 가격은 저희 대형마트 가시면 개당 5,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. 비싸긴 하더라고요. 누구냐? 누구냐? 누구야? 눈이 두 개인 거 보니까 밥인 것 같기도 하고. 자,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. 눈이 두 개인 애는 밥밖에 없겠죠. 아, 밥하고 케빈인데 케빈은 좀 크고. 예, 케빈은 아닌 것 같고. 얘는 안 나오려나? 자,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. 작은 이렇게 레고 호환 블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다가 세워서 거치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할까요? 자, 그냥 밥이 맞는 것 같고요. 밥이 아마 그 수영을 하고 있는 것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름이 돼. 잘 나왔다. 자, 좀 밥인데 기존 것보다 좀 크네요. 예, 크게 되어 있고요. 자, 좀 하나씩 조립을 해볼까요? 요거는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레고 블록에다 이렇게 호환이 돼서요. 끼워주시면 똑같이 들어가고요. 자, 다리도 빠지거든요. 잡아 빼시면 다리 이렇게 빠지고요. 방식은 이렇게 볼관절식으로 크리오 방식이랑 비슷합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. 자, 다리를 끼우시기, 상처를 끼우시기 전에. 자, 여기 몸통이 있는데요. 짧은 게 있는 게 앞쪽, 저 눈 쪽이고요. 이쪽이 이제 뒤쪽입니다. 끼우시기 전에 손 빼주셔야 되고요. 자, 오, 얘는 좀 두꺼워. 자, 이렇게 몸통 끼워주시고, 그 옆에다가 팔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팔도 마찬가지로 볼관절식으로 되어 있죠? 자, 이렇게 손 끼워주시고, 이쪽에도 손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, 자, 머리, 이렇게 길게 해서, 얘가 딴 애인가? 짠짠짠짠짠. 아는 애라고 걔네 셋밖에 없어가지고,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예, 잠깐 이름을 찾아봤는데 밥은 아닌 것 같은데, 그쵸? 눈이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요. 예, 이렇게 발바닥에다가 이거 뭐 저기 레고에서도 이런 건 있는 거죠. 배트맨에 있는 아쿠아맨도 생각나고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이건 이제 물 속에서 숨 쉬는 거, 그거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끼워주시고, 그다음에 중간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, 빨대 끼워주시고,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숨 쉬는 거, 예, 그거 하셔가지고 이걸 어디다 꽂아줘야 돼? 입에 들어가? 어? 여기다 꽂아주려는데? 아, 뒤쪽에 있네, 이게? 아,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뒤집혀 있나 본데요? 어허. 이게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게 앞쪽인데, 이 같은 경우는 돌려야겠다. 다시 다 돌립시다. 죄송합니다. 자, 이쪽이 앞쪽이니까 이렇게 돌리시고, 다시 손 끼워주시고, 뭐 손이야, 뭐. 자, 찾아봤는데 이름은 뭐 이렇게 딱히 메가블록 홈페이지 가봐도 뭐 별로 이름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거꾸로 끼우는 건데, 자, 거꾸로면 어떻겠습니까?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, 자,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우셔서, 예, 물속에서 이제 숨 쉬는 거, 그런 거 표현한 거고요. 바닥에다 다시 끼워줘야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겁니다. 완성된 건데, 자, 요게 이제 밥인데요. 저기 밥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? 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좀 얘는 좀 두껍고, 예, 머리 스타일도 좀, 좀 다른 느낌인데 캐릭터 이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 좀 감안해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딱 보시면 이제 보통 저 얼굴 작고 저 몸 긴 사람들은 뭐 8등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얘는 딱 진짜 1등신이네요. 예, 미니어 캐릭터들이 모르게 1등신은 아니긴 하겠다. 조금 있으니까 한 1.1등신, 예, 그런 제품인데 또 귀엽긴 한데, 예,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그 좀 감안해 보셔서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, 수영하러 가자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